그들은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리 경찰의 탄식과 허탈함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그들을 배후 세력이라고 지목한 파리 경찰의 판단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혐의 없음 처분되었을까요? 파리 경찰은 확신과는 달리 눈물을 머금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선 제리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훔친 1907년 두 점, 1911년 한 점의 조각상과 관련된 범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폴리네르의 제리가 훔친 조각상 3점을 보관하였다는 작물 보관 혐의 관련하여 아폴리네르는 당시 함께 살던 제리가 훔쳐온 조각상들을 자신의 집에 두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각상들은 실제 제리의 여행 가방에 들어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작물 보관 혐의를 교묘하게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즉 조각상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자신과 함께 살던 제리의 물건이고 제리가 제리의 가방에 직접 보관한 것일 뿐 자신은 보관자가 아니라고 변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폴리네르 변소의 진위 여부는 제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제리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입증 어렵습니다. 피카소의 1907년 제리로부터 그가 훔친 조각상 두 점을 구입한 작물 취득 혐의 관련하여 피카소는 제리로부터 조각상을 구입하는 것은 인정하나 훔친 물건인지를 몰랐다고 변소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다못해 절친인 아폴리네르를 처음 본다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참 자료를 확인하면 할수록 피카소의 위대한 예술 여정과는 별개로 어쩜 이리 찌질할까 하는 안타까운 감정이 듭니다. 어쨌든 뻔한 거짓말만 하는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 완성을 하기 위하여 훔친 조각상임을 알면서 제리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의심은 듭니다. 그러나 아폴리네르는 조각상 구입자를 피카소로 지목하면서도 피카소가 모르고 구입하였다며 최초 진술한 바 있었고 비록 그 후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피카소와 제리가 함께 훔쳤음을 암시하는 진술로 번복하였으나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또한 피카소가 작물임을 알면서 구입하였다는 점을 제리가 확인해 주었어야 하는데 제리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입증 어렵습니다. 애초 경찰이 최종 수사 목표로 삼았던 모나리자 절도 혐의는 어떨까요? 그들이 모나리자 절도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 하다못해 누가 모나리자를 훔쳤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는 전무하였습니다. 혐의 입증 불가능하였습니다. 파리 수사기관이 그들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으로써 당시 파리 수사기관의 혐의 없다는 판단이 옳았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된 사건을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는 파리 수사기관 내부의 압박이 매우 심했을 겁니다. 물증이 없었을 뿐 두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심증도 강하였을 겁니다. 100년 전이라면 지금보다는 인권을 존중한 수사가 덜 강조되었을 시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를 되찾겠다는 신념,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명감이란 이름하에 가혹수사를 통한 자백청취 욕망도 100년 전의 수사라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파리 수사기관은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혐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점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지 않을까 다른 시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도 앞으로 드러날 그들이 저지른 결정적인 과오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자극적인 이벤트가 모나리자를 대신하면서 서서히 모나리자는 대중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모나리자의 빈 자리는 라파엘로가 그린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의 초상화로 대체되었습니다. 카스틸리오네는 이탈리아의 외교관인데 미묘한 표정을 잡아낸 것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게다가 모나리자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 남자 모나리자로도 불리웁니다. 그가 모나리자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1913년 루브르 소장품 목록에서 모나리자는 빠졌습니다. 모나리자 범행은 완전 범죄,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수사 과정에서 범인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